삼척 씨가 여성 가족부로부터 여성 친화 도시로 신규 지정됐습니다. 삼척 씨는 지난해 11월 여성 친화 도시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정책 네트워크 구성, 시민 참여단 활동 등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. 삼척 씨는 내년 1월 여성 가족부와 협약식을 갖고 앞으로 5년간 여성 플라자 조성, 여성 일자리 창출, 다 함께 돌봄 센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한편 도내에는 강릉과 동해 정선 등 6개 시군이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돼 있습니다.